국내 모터스포츠 대회들이 주말마다 영암 국제자동차 경주장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올해 국내 모터스포츠 대회의 절반 이상이 이곳에서 열렸는데요. 수천억 원이 투입된 시설인 만큼 보다 다양한 활용 방안도 마련해야 합니다. 안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굉음을 내며 빠른 속도로 서킷을 질주하는 슈퍼카들. 다른 곳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속도감에 모여든 관중들도 환호성을 내지릅니다. 국내 모터스포츠 종목을 모두 아우르는 2023 전남 GT 대회가 영암 국제자동차 경주장에서 열렸습니다. 2023 전남 GT에는 레이싱카 탑승 등 관중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행사들이 진행됐습니다. 아이들이 차를 좋아해서 자동차 구경하려고 왔어요. 근데 날씨도 좋고 그래서 국내 최고 수준의 프로 대회 슈퍼 6000부터 스포츠 바이크까지 정상급 150여 대가 참여한 전남 GT. 올해 국내 모터스포츠 대회 43개 가운데 58%가 영암 국제자동차 경주장에서 열렸습니다. 국제 공인 규격에 맞게 F1도 치러질 수 있을 만큼 정말 훌륭한 서킷이고 이 영암 F1 서킷을 중심으로 모터스포츠 문화, 자동차 문화가 한층 더 발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2010년 4천억 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해 지은 서킷은 여러 대회를 비롯해 기술 개발과 훈련 등 연간 242일이 운영되고 있지만 여전히 적자 상태. 전라남도는 자동차 복합 문화단지와 레저 스포츠 파크를 조성하는 등 공공체육시설로서의 역할 강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역 축제와 연계해서 국제 자동차 경주장이 지역민들이 사랑받는 공공시설로 최대한 활용하고자 합니다. 선수와 매니아들에게는 없어서는 안될 국내 유일의 1등급 서킷이지만 지역민들에게는 애물단지로도 남은 영암 국제자동차 경주장. 모터스포츠를 중심으로 다양한 레저와 체험이 어우러지는 새로운 문화 공간을 만들기 위한 노력이 더욱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안준호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